선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자, 설 특집 나를 찾아줘 아트싱어 마지막 선택입니다. 1번 순정 마초, 2번 유령 신부, 3번 시계 토끼. 자, 세 분 중에 누가 스타 싱어일까요? 그 번호를 누르세요. 3, 2, 1. 자, 투표를 종료합니다. 네, 끝났어요. 자, 많이 유령 신부 쪽으로 기우셨는데 혹시 뭐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네, 끝까지 네, 그냥 찍어봤어요. 누굴로? 인순이를. 아, 인순이로. 순정 맞춰놓은 인순이에게만 150번 들었어요. My friend 네. 인순이. 아니 도대체 어디가 인순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아야 한번 가자. 윤아야. 자, 순정 맞춰놓은 어쨌든 한 표는 확보를 한 겁니다. 윤아.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위, 2위, 3위를 동시에 발표합니다. 네. 와. 자, 가자 가자. 누구야? 자, 이미 동전을 받았습니다. 자, 1위가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자, 순정 맞춰와 유령 신부와 시계토끼, 1위는 누군가요? 1위는 유령신보!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네요 지금 여기 그 환영한 분들이나. 맞아요, 최다. 저는 너무 소름 돋는 게 유수영 씨가 기운이 있어요. 순정 맞춰 한 표는 노사연 씨인가요? 100%죠. 어우, 진짜. 아,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한 표는 나오네요. 저희 다음에 정규 되면 인수인 누나 좀 불러줘요. 자, 우리 감별단 여러분이 스타 싱어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분은 바로 유령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시계토끼, 그리고 3위는 순정 마초였습니다. 자,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감별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유령 신부가 스타 싱어일지, 스타싱어 맞다면 어떤 가수일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뒤에는 여러분의 선택과 관계없이 스타싱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선택한 유령신부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신 대로 세뱃돈을 받아가시게 될지, 아니면 미션이 실패돼서 그 1,000만 원이 아트싱어 분들의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될지. 자, 오늘의 아트싱어 누구였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줘 세상이야!